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포크스튜 돼지고기 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돼지고기 목살이에요. 포크 두장 있고요. 다음 원 어니언 빅사이즈 양파 큰거한개 있고요. 이건 웨이시 어니언 대파 오늘 반만 쓸 거예요. 하프 하나 다 쓸까? 그리고 이건 그린 어니언 프로즌 그린 페퍼 피망이에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피망 있고요. 이건 돼지고기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이건 토마토 케첩 있고요.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그다음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토마토 소스의 신맛을 잡기 위해서 와이슈거, 설탕 조금 넣을 거고요. 이건 베이크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기 만지실 때는 일회용 장갑이시고요. 이렇게 목살이에요. 돼지고기 목살. 얇게 썬 거예요. 2, 3. 석장이에요. 석장. 석장은 기름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기름기 이렇게 기름기 떼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겹쳐서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겹쳐 놓으시고요. 하프 반 자르시고요. 또 돌려서 2cm, 2cm, 1.5cm도 되겠네요. 1.5 1.5cm 두께로 썰어 주시고요. 썰었으면 고기에 밑간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에는 소금이에요. 소금. 콰들 4분의 1 티스푼 정도 위에서 솔솔 뿌려 주시고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솔솔 이렇게 해서 고루 버무려 주세요. 매워요. 고루 버무렸으면 옆에 두시고요. 이제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린 페퍼 피망이에요. 피망 한줌 정도 있고요. 아까 그 3 클로브스 갈릭 마늘 3쪽 빠뜨렸네요. 마늘 3쪽 있고요. 이제 양파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하프 반 자르시고요. 앞에 꼭지 떼시고요. 0.1cm
1cm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돌려서 1cm.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앞에 꼭지 떼시고요. 1cm, 1cm 넓이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돌려서 1cm. 이렇게 한 입에 쏙쏙 넣어먹을 수 있게. 고기 크기랑 같으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늘은 이렇게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찹스 다져주시고요. 너무 잘게 안 다져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양파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레이시 어니언, 대파도 송송송 이렇게 손톱은 감추시고요. 하프 반만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 3분이 지났습니다. 따끈하게 팬이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썰어놓은 포크, 돼지고기 가장자리로 살짝 넣어주세요. 건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고 10 세컨드 10초 동안 기다려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이제 살살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해야 안 달라붙어요. 처음부터 막 저으면 다 달라붙어요. 다 물어붙어요. 그래서 살짝만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너무 막 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하얗게 될 때까지 익혀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익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돼지고기의 잡냄새 없애주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잡냄새 날려주세요. 와, 청주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알코올이 날아가면, 그래서 가만 한 1미닛 1분 정도 이렇게 주세요. 자, 알코올이 다 날아갔습니다.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레이시 어니언, 그린 페퍼
그린벨 페퍼 피망 넣어주세요. 그래서 살살 스터프라이 5분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자, 5분 is past. 5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익었으면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아이코. 토마토 소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다섯 큰술이에요. 다 넣어야 돼요. 다섯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이랑 소스가 약간만 올려도 좋아요.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토마토 소스의 신맛이 강하니까 이건 슈거, 화이트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신맛이 조금 날아가게 이렇게 한 2분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분 is past. 2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케찹이 토마토 소스와 같이 볶여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건 쿨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 200ml 컵으로 원, 투, 두 컵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Boil 20 minutes 20분간 끓여주세요. 자, 20 minutes 2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잘 졸여졌습니다. 밑에 살짝 물어도 괜찮아요. 잘 졸여졌으면 15분만 졸여도 될 뻔했네요. 이제 간을 보시고요. 여기에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제 간을 보시고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간은 소스로 다 됐어요.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턴 오프 불 끄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됐습니다. 와우, 와우. 자, 담아보기 전에 담아보겠습니다.
색상으로는 전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위에 살짝 뿌려주세요. 포크 스튜 다 됐습니다. 포크 스튜 이스레리.